안녕하세요, 차은님. 최근 유튜브 보고 재환님을 알게 되어서 잠자기 전에 65일째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불안장애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25년째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힘들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씩 화가 폭발합니다. 내 문제 말고는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훈련해야 될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남편이 25년째 도박하고 계세요? 네네. 아, 그래요. 도박을 25년째 하셨는데 선생님은 옷이 괜찮네요. 안경도 괜찮고 반짝반짝거리는, 저도 쓰지 못하는 반짝이 비닐을 쓰고 말이야. 25년째 남편이 도박을 하시는데도 얼굴은 아주 평온합니다. 직장,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요. 아, 그 본인 직장 그도 다니세요? 저는 아니요. 남편은 직장 잘 다니면서 하시는군요. 네. 25년째. 요 본문 듣고 가면 내년부터는 안 할까요? 할까요? 아, 최근에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중국 출장 가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신과에 한 번씩 가니까 남편 이제 같이 데리고 오라고 이제 넌지시 말해주겠다고 해서 금요일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도박센터에 가서 이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가 권유를 해서 제가 상담센터에 전화할게. 그러니까 뭘 그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또 발뺌을 하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오늘 쉬니까 같이 오려고 제가 등록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이혼하자 그러면서 폭발해가지고 강원도로 시골 간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또 강원도로 갔어요? 도박을 이렇게 신혼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네. 보통 이제 주식 뭐 이런 거 하다 최근에는 뭐 카지노도 가고 그러는 거 같아요. 돈을 많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세요? 지금까지 아무튼 잘 버니까. 항상 빚을 내서 하니까. 네. 저는 평생 정말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래, 평생 25년 동안 도박하는 분이 갑자기 탁 바뀌어서 나 도박 안 해, 이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 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경상도 이게 엄마의 막 욱하는 그런. 네. 그런 걸 저도 닮아서 평생 제 하도가 예, 화 안 내는 거. 화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화 안 내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을 안 내면 돼요. 욕심을 안 내면 화가 안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신.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생에 세 가지 독심이 있잖아요. 탐, 진, 치잖아요. 제일 앞에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 진심이 성낼 진이란 말이에요. 화낼 진. 그래서 탐, 진, 치, 치는 지심이 내가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본인은 본인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가 올라올 수밖에. 나는 남편을 도박을 끊을 제가 능력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필요, 그건 도박 중독을 없애는 센터에 가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질문자가 화를 안 내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된다니까요. 남편이 나가서 어떤 걸 하든, 조금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거기에 대한 내 집착을 내려놓으면 화가 사라져요. 진심이 없어진다니까, 진심. 성낼 진자가. 그래서 욕심만 내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마음이 이렇게 수양이 안 되니까 막, 그냥 말을. 수양 많이 했어요, 25년 동안. 도박하는 남편 놔두고 이혼 안 한 게 그래도 수행 많이 하신 거예요. 이미 수행자예요. 본인은 화가 많이 난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말씀하시듯이 경상도 기질에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기질을 못 바꿔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의 성질 바꿔지면은, 야, 네 성격 바뀌었네, 죽을 때 다 됐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성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지금은 질문자는
내가 이런 성격도 바꾸고 싶고 남편도 바꾸고 싶고 내 상황도 더 좋아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이 모든 게 욕심 덩어리.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못하고 누구나 못해요. 근데 지금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상황 25년 속에서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고 자식들 잘 키웠고 그래도 이런 마음 공부하는 곳에 내 마음 수행하는 곳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얼굴에 복이 가득하시고 동글동글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몸 아픈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큰 병 없고 그 정도 병은 우리 나이 때 연세 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사한 것을 찾고 남편이 저렇게 25년째 도박하면서도 이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선택이에요. 이혼하면 이혼하면 되고 그런 사람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하시면 되고 계속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존중해주고 놔두세요. 집 날리지 않고 집에 뭐 금고 누가 딱지 붙이고 그런 적 있어요? 뭐 있으면 다 잘 팔아먹죠. 뭐 오피스텔 있으면 팔아먹고. 그래, 무소유예요. 아버지 무소유. 남편은 무소유의 법칙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뭐 한번 살다 끝나는 거지 뭐. 집에 있는 거 다 맞죠? 맞아요.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능력 있을 줄 아니까. 평생 능력 있는 줄 아니까 써도 된다. 나는 뭐 이제 또 벌 거니까. 네 신경 쓰지 마라. 난 능력 있으니까. 놔두세요. 본인 삶을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명상 공부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스카프도 색깔대로 사고 예쁘게. 그래도 명상하면서 이게 잡생각은 많이 좀 내려진 것 같아. 명상 1일차부터 하셨어요? 100일차까지? 네. 그래.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는 저도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예, 경상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급하고 막 불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상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천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잘 안 되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데 뭘 그렇게 고치려 하노 하면서 내가 성격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내가 성격 그 마음이 사라져요. 급한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점을 찍게 돼요. 화룡점정이란 말 알죠, 여러분?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용이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뭐를 찍으면 날아가요? 눈 탁 찍으면은 용이 탁 날아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 딱 찍는 게 나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깨어있고 깨지 알바들 우리 대학생들 알죠? 깨는 뭔가요? 깨어있기. 지는 뭔가요? 지켜보기.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알아차리기. 네 번째 받아들이기. 흘 뭐예요? 흘려보내기. 여기서 받, 흘이 점을 찍는 화룡점정의 순간이에요. 지금 명상을 100일차 했잖아요. 그럼 알아차리랑 지켜보는 깨어있는 건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수행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25년째 조박한 사람을 받아들인 이때부터 모든 게 다 흘려보내게 돼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직까지 될랑말랑한단 말이에요. 30년째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아직도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 마음은 평생 올라올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바꾸고 싶은 마음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려놓을 게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은 그 존재로 불구부정 비대비소 부정불감 어떤 것도 나무랄 게 없는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걸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딱 이해되시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해보세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남편을 남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존재에게 감사합니다. 그 존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환님. 저는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임용고시 공부를 5년 하고 마지막에 1점 차이로
30살에 2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끊은 지 한 달이 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선생님 기점 명상 마켓을 보고 옷을 좋아하던 저는 치유 마켓이라는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었고 글도 꾸준히 써오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조금 있어서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 깊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의미 있는 일을 또 하고 계시네요. 뭐 지적장애인분들이나 자폐 성향 있으신 분들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일상 자립생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성에 맞아요? 네네, 행복장애인. 어떤 마음이 힘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에게 사소한 걸로 좀 예민해서 삐지는 건 아닌데 좀 깊게 생각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말에? 네. 남자친구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다른 사람 말에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좀 깊게 생각해요. 그럼 왜 남자친구의 말에 더 상처받을까요? 좀 더 가까운 사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 실망이 크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좀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좀 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다 보면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분들 만나다 보면 좀 말을 잘 따라듣는 분도 계시고 행동이 좀 더딘 분도 계시죠? 네.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저 안 받습니다. 그래. 네. 제가 그 답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스트레스를 받잖아. 네. 오히려 그분들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덜 그래도 삐딱하게 하는데도 더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뭔가요? 그 발달장애인분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선생님께서는 마땅히 응모소조 마음만 내고 할 일을 할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이해돼? 네네. 근데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의지감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더 좋은 존재로, 나은 존재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감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살아요.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 이제 만난 지가... 그래, 네, 이제 만난 지 조금 얼마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기대를 해요? 이게 지금 뭐 저기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대를 다 내려놔버렸잖아요, 그냥. 아이고, 내 수행이나 해야겠다. 저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내가 수행한다 생각해요. 수행한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게 배우자, 자식, 그리고 애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수행을 한다. 지금 명상 공부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면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가. 그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 사람이 만났으면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불편한 거 세 가지만 적어봐요. 그리고 감사한 것도 세 가지 적어봐요. 애인하고 만난 후에 통화나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을 자꾸 우리는 보통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걸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주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보는 눈이 사라져요. 그래서 모자란 것만 자꾸 보는 눈이 떠져요. 이해되죠? 네. 그래요. 오늘 옷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옷을 하나 샀어. 자꾸 머리도 예쁘게 미장원 가서 했어. 그러면 길가 가면서 사람의 옷만 보여. 머리카락만 보여, 무장만. 내가 신발을 사잖아요? 남들 신발만 계속 보고 있어요. 내가 차를 사면요? 차만 자꾸 보여.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흠 안 났나, 누가 기사 안 났나. 다 그렇게 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질문자께서는 내가 남자친구가 나에게 잘하고
내가 만족하는 남자 스타일로 되기를 바라는 눈으로만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보이면 단점이 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망에. 그러면 그 보는 눈이 점점 커져요. 이걸 인도말로는 까르마라고 해요. 내 업과 습관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말투, 행동에 짜증이 탁탁 올라와요. 또 저렇게 말하네. 또 이렇게 행동하네. 항상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한 걸 세 개를 적다 보면 이 사람의 감사한 것이 드러나게 돼요. 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정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죠? 아, 그 거기 단어 못 적었는데 너무 많아서 이전에 만났던 분이 그 조현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에 더 관심이 있어진 건데 그분과 헤어지고 심리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약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어서 연애를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되게 행복했는데 결국 조현병이 있는데도 저는 만났었는데 1년까지 만났는데 싸우다가 저한테 욕을 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 사람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1년가량을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을 연애를 그 사람은 그 전에 연애를 자주 했어요? 다른 분하고?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1년 동안. 한 사람을 조현병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연애해주고 테레사 수녀님도 아니고 조현병 걸려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네. 가족들도 감당을 못하고 폐쇄병동에 네. 모셔두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어찌 그것을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1년 동안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준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10년 전에 무허가 시설, 장애인 시설의 안성에 정부의 도움을 못 받아요. 버려지신 장애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목사님이, 장애인 목사님이 집을 이렇게 버려진 집에서 장애인분들 8분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가 지금까지 도움을 드리고 매달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태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8명 중에서 3명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일찍 장애인분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그 장애인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장애인의 집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분들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다 챙기지 못했다고 항상 자괴감과 아,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돌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장에 못 갔단 말이죠. 항상 그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 삶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예. 나는 내가 인연이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할 뿐이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었으면 그때 내가 마음을 내서 하면 되고 사람과 한 존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지 말고 한 존재와 인연이 됐다 생각해요. 그 존재로 만나서 아픈 사람을 내가 보듬어 주고 내가 큰 마음에 보시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단지 하나는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서로 잘 헤어졌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나는 또 혹시나 연락을 일부러 끊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서로 잘 헤어졌으면 됐어. 큰일 한 거예요. 마음 좀 가벼워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